여러분, 여기는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정도시 청양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청양 한 바퀴 돌아보실까요? 오늘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로 청양 목재문화 자연사 체험관입니다. 이곳은 칠갑산의 목재와 산채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구상의 동물과 광물 등 자연사를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게 또 보는 데에는 한순간인데 실제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몇만 년이 걸렸을 거란 생각을 하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와. 이곳 체험관은 청정도시 청양에 걸맞게 다양한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사 체험관도 있는데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박제 전시물과 천연기념물인 수달, 독수리 등이 전시돼 아이들에겐 최고의 교육시설이 될 수 있겠죠? 자연사 체험관뿐만 아니라 해양동물 체험관도 있는데요.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아이들이 해양동물에 대한 이해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체험관은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 좋은 곳이라 생각되는데요. 답답한 대기오염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찾으신다면 키즈카페 부럽지 않은 나무 놀이터가 딱입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로 걱정이 많을 때 우리 아이들과 손 꼭 잡고 봄나들이 나오시기 참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야외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칠갑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청양의 랜드마크 천장호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와 구기자 조형물이 있었는데요. 마치 저를 맞이해주는 것 같죠? 그리고 출렁다리를 건너봤는데요. 천장호 수면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다리를 걸으면서 또 풍경도 볼 수가 있어서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오! 그렇게 자연을 듬뿍 느끼며 출렁다리 끝을 향해 걸었는데요. 이야! 짠!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왜 용이랑 호랑이가 있죠? 뭐지? 칠갑산 등산로 초입에는 커다란 용과 호랑이가 등산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칠갑산을 오르면 용과 호랑이가 악을 다스리고 복을 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칠갑산의 인기 등산 코스는 천장호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가벼운 둘레길을 가봤습니다. 그곳에 소원을 이뤄준다는 소원바위, 일명 잉태바위가 많은 이들의 염원을 품고 있었는데요. 저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한 줄 적어봤습니다. 소원 꼭 이뤄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짠! 이제 뭐 빌었어요? 비밀인데 제 건강과 저희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제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좀 내려달라고 제가 빌었습니다. 제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플리즈. 소원도 빌었겠다. 다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천장호를 따라 가볍게 산책을 즐겼는데요. 적당한 바람과 햇빛 그 자체가 힐링이었습니다. 이 충남의 알프스 청양에서 이 천정호를 끼고 쭉 걷다 보니까 진짜 몸과 마음이 저절로 힐링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느끼러 오세요. 너무 자유, 여유. 봄바람 솔솔 부는 산과 숲의 기운을 마음껏 느껴본 청양 한 바퀴. 여러분도 본격적인 봄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이곳 충남 청양으로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